투자님 가장 눈에 띄는 건 환율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쪽에서는 로스컷이 나와서 1180원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재 원화도 강세인데 엔화도 강세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러의 약세 흐름인지 안전자산의 흐름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달러 약세죠. 그럼 좋은 가장 큰 거잖아요. 게 달러 약세고요. 멕시코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미국이 망가지기 직전입니다. 이 네. 상태로 가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 현재 주요 언론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망할 거다. 중국이 경기 둔화 이슈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서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국 GDP의 대부분이 내수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소비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물론 이제 수출이 둔화되면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다른 쪽으로, 내수 쪽으로 돌려버리면 중국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왜 미국이 문제냐?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국가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돼요.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이번 무역 분쟁 이슈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미국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 미국의 투자가 감소해버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왜 무서워하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버리면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요. 대출을 줄여버리거든요. 기업들에게 대출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단기 금리가 낮아버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대맞이 역전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버리면, 그 대출을 받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죠. 투자를 안 하면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는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붙어 플랫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져 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못하죠.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투자를 줄여버리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나서의 문제.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무슨 보고서를 냈냐면 그거예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긴 했지만 또 하나를 더 했죠. 시장에서 너무 무역 분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다. 그게 전제 조건이 투자 중지. 자본 지출의 감소 효과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 지금 계속 걔는 숏이죠, 항상.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건드렸어요. 근데 멕시코를 건드렸던 게 트럼프가 보좌관들이나 미 행정부 자체 내에서 고민을 하고 발표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한 봤더니 건가요? 보도 그 시간차를 쭉 보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그 불법 이민을, 월경을 하던 그 사람들 중에 그날 한 1,000명이 넘게 잡혔어요. 화가 난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질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멕시코가 왜 미국에 수출이 많냐면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싼 임금을 이용을 해서 그거 투입병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3,250억 달러 중에 약한 900억 달러 정도가 다 자동차 관세 부과예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5%, 10%, 25%까지 올려버리면 GM 못 살아요. 러스트벨트 지역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역대표부 대표라든지 많은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를 강경하게 나갔던 강경론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려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트럼프 맘이에요. 질러놓고 보면 보좌관들이 또 이거를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근데 네. 우리나라 증시는 왜 올라? 네, 네. 그죠? 싸서? 아니요. 그럼요. 그것도 좀 있고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에, 아, 그 전에 5월 말부터 지난주 금요일날 말고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이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특이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그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것이다 언급을 하고 펜스 부통령이 그동안 이제 막 서로 막 욕을 하다가 아 이제는 통상정책에 대한 시스템만 있으면 우리 합의할 거야 조건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역분쟁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저가매수세가 유입됐죠. 네. 그래서 그날 주가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네. 그래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주로 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됐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현재 수준이 작년 12월 말 그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환율 대비를 하면 그보다 더 빠져 있는 거죠. 그때로 치면 지금 한 1900 초반대까지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싼 가격이죠. 그래서 환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막 사고 있는 모습. 네, 그러니까 악재가 좀 많이 좀 사그라든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시장에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무역분쟁 이슈가 격화되고는 있는 것처럼 많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중국에서는 백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페덱스를 또 얘기를 하고 정말 막 한 참도 모르고 이거 완전히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촉발시켰던 중국 상무부나 미국 트럼프나 대부분 다 협상을 위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내용인 거고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면 중국 증시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증시도 그래서 오후 들어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어요. 상승 전환까지 했다가 재차 매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중국 증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대만도 지금 플러스가 됐던 요인들이 뭐냐면 IT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IT 업종 중심의 그렇죠. 증시들이 오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